네. 아, 제가 방송 전에 너무나 많은 저희가 또 토론을 하느라고. 예. 자, 두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 증권. 제가 예전에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김구 선생님. 아우. 예, 미래에셋 증권의 김구입니다. 김구. 딱 예. 어울리시네요. 그죠? 아, 딱이죠. 네, 예. 자, 미래에셋 증권 김구.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여전합니다. 두 달 만에 와가지고 예, 예. 처음 뵙는 네, 네. 아, 예, 아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예. 네, 아니, 진짜 딱 이미지가 딱 어울리네요. 그죠. 아, 예. 너무 좋은 별명. 안경만 더 바꾸면 더 리얼리티. 아, 안경을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예. 또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예. 물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쟁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예. 이 안보에 대한 거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사님 박 이사님께서 방위 산업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서방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을 느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구조적으로 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가요. 국방비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방위주도 지금 한 맞아요. 2개월 정도 조금 고점에서 빠졌어요. 한 3~4주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빅테크 주식을 해외 주식 하는데 편입하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위 주식을 편입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예. 앞으로 4~5년간 어쩌면은 이것들을 당연하게 편입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내일이나 종전이 딱 됐다. 그러니까요. 그럼 주가 빠지냐? 예. 그럼 그때 사시면 아까 앞전에서 했더니 5년, 10년 동안 뭐 제2 아마존이 뭐냐 할 텐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주식 중에 하나로 방위산업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예.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인덱스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를 보면 네. 제가 보는 방위산업 주식이 예. 일반적으로 아는 방위산업 주식과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방위산업 주식을 사야 되나? 예. 그래서 저는 로키드 마틴은 사실 선호가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끝나고 있다 한 권 좀 예,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네, 됐습니다. 둘이 이제 또 한 번 예, 예. 제가 한번 싸움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예. 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 첫 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네네.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저거예요. 국가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도래하는 세상이 도래됐다. 도래했고 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5년에서 10년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거고 네. 사실 제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투자와 산업에서 안보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LNG 가격이 유럽에서 폭등하는 것도 안보 논리예요. 네. 왜냐하면은 파이프로 하면은 훨씬 싼데 그쵸. LNG를 쓰게 되면 거의 최소한 4~5배 이상이 돈이 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보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배터리 포함을 한 각종 산업도 안보 논리로 접근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방위 산업을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위산업의 범위가 예. 굉장히 폭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최근에 농산물을 방위 안보 식량 안보 논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종자회사들을 그런 관점으로 아니 안보 논리는 어느 곳에나 다 넣어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파운드리 산업에도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은 안 할 거고. 예, 예.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은 이게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낭비적 비용 같은 거잖아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국방비를 2배 늘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경제에다 투자해야지. 예. 복지에다 투자해야지. 예. R&D에 투자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면 나의 생존의 국가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신데 갑자기 어떤 놈이 칼 들고 들어오면은 그런 놈 막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거를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위협감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협감이라는 건 어쩌다 한번 일이 발생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네. 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봐야 미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을 느낀다? 그럼 너무 오바 같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제가 계속 칼을 매일 밤마다 들이대는 거예요. 네. 거의 1년째 하고 있으면 네. 기분이 좀 섬뜩해서 네. 어떻게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불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이상한 사람 왜 뽑았지? 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중국이 계속 미국의 블루칼라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자료에 또 이제 이게 결론적인 건데 네. 수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했고 도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주거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오래 인식을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그런 불안감이 표면으로 드러난 거고 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짧아도 3년에서 5년 향후 1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서방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를 바로 했고 수십 년간 미국이 독일 보고 너 군비 좀 늘려 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었거든요. 바로 올해 늘렸어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논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방위산업을 얘기할 때는 예. 뭐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냐, 뭐 러시아는 어떤 관점을 보냐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고 이 불안감이 수십 년간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 주로 이 그 예. 과거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런 이제 도발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했던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딱 이제 듣는 얘기가 야, 너 방위비 지출이나 이런 거 아냐? 미국이 얼마나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자료를 딱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까고 갈게요. 예. 2020년 예.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전 세계 방위비 지출액을 보면은 역시 천조국 미국입니다. 전 세계 방위비의 40%를 미국이 지출해요. 야. 근데 중국 꽤 많죠. 그러네요. 예, 중국이 꽤 많습니다. 12.8%고 인도 3.8, 러시아 3.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중국 좀 많은 건 알겠는데 자 중국 러시아 합쳐봤자 기껏해야 16%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은 엄청 많이 지출하는 나라고 이거 수십 년간 해왔을 테고 여기 지금 보시면 92년부터 방위비 지출의 주요 4강 국가들 하면 벌써 이 누적액 차이 보면은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는데 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미국군이 가면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논리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은 방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고 칼도 열심히 갈고 갑옷도 딱 만들고 했어요. 근데 갑옷도 하나도 안 입고 가만히 있던 애가 권총 하나 들고 와서 총을 빡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옷 가는 거나 칼 가는데 돈 열심히 써봤자 의미 없는 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응하기 힘든 굉장히 이상한 영역으로 비대칭적으로 전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권총을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여기다가도 총 한 방 쏘고 여기다가도 총 한 방 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칼 들고 방패 들고 있다가 불안하네라는 생각이 싹 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10년 정도 누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10년도 아니라 한 20년 이상 누적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현상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냐, 미국 같은 나라가 왜 흔들리게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하려면 좀 옛날 얘기로 살짝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갑자기 이제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군사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저 영어를 번역을 한 건데 네. 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 원래는 1970년대 구소련에서 나온 군사 이론입니다. 네. 군사 이론인데 구소련은 망해가지고 저 이론을 적용을 못했고 네. 저거를 딱 80년대 미국 애들이 커닝을 한 거예요. 좋은 이론이네. 그래가지고 미국 그 군부에서 이거를 채택을 해서 했는데 개념이 뭐냐면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자국 내 군인 살상력을 최소화시키고 정밀 공격으로 빠르게 적을 타격시켜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군대 내에서의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언제냐면 1991년 그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완전히 무슨 게임하듯이 애를 다 제압해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후세인 사담 후세인도 그렇게 잡았고 네. 아프가니스탄 초기 공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혁신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미군이 성공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전장을 동시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해 공군이 따로 놀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주에서 육해 공군의 군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해군 공군한테 다이렉트로 실시간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이버 상황에서의 지휘 통제를 전자로 하고 그리고 사이버 해킹을 하고 동시에 사이버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전장을 동시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혁신이라는 개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우주 전력, 네. 사이버 전력 그리고 다양한 전장 환경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지휘 통제 능력 그리고 원거리의 적을 빠르게 타격하는 능력 네. 무인 자율 기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을 군대에 적용을 해서 자국 내 병사들의 살상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게 군사혁신이고 이거를 완벽하게 보여준 게 사실 걸프전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것 봐 역시 미국은 짱이잖아. 이미 미국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 이거를 예. 딱 보는 순간에 중국이 대우각성을 한 거예요. 중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걸프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예. 그래서 아 너무 우리 예, 예. 이대로 싸웠다간 안 되겠다. 아. 그래서 1993년 그러니까 91년 걸프전이 터지고 93년에 장자민 주석이 네. 공식적으로 인민해방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군사혁명을 공식화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네네.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지상전이 아닌 첨단 기술 하에서 지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겠다라고 공식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6.25전쟁 때 떼거지로 몰고 오는 그런 군대 필요 없고 네. 첨단 기술에 의해서 지역적에서 국지적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민해방군은 정찰, 기동성, 원거리 전쟁 능력을 강조하고 군사 자원을 해군과 공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우주 전력과 사이버 전력을 적극 강화를 하고 네. 2015년에는 우리나라는 육해 공군 해병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걔네들은 육해 공군에 추가로 로켓군하고 전략지원군이 들어갔어요. 로켓군이요? 예, 로켓군과 전략지원군이 와서 예, 예. 로켓군은 원거리로 타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로켓 전용 부대고 예. 전략지원군이 재밌는데 전략지원군이 뭐 하는 부대일 것 같으세요? 전략지원군? 예. 예비군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략지원군은 우주, 사이버, 전자 및 정보부서, 전자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 부대가 육해공군하고 동급이에요. 예. 그런 걸로 2015년에 군개혁을 체전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군사개혁을 더욱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면 네. 중국이 지금 GDP를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늘렸잖아요. 근데 요 전력을 전부 그런 쪽에만 집중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절히 하고 뭐 했는데 얘네들은 우주, 사이버전 이런 거에 집중 공격을 했고 그래서 2007년에 이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해킹 전력이 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곧 러시아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릴 건데 2007년에 에스토니아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격을 해서 전산망을 파괴시키고 은행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3주 동안 파괴시켰던 사이버 국가 차원에서의 도발이 있었는데 그 전인 2003년에 예.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타이탄 레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배후에 인민해방군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이죠? 2003년이죠. 아, 2003년에? 예. 예. 그러니까 이미 1993년부터 이런 전력들을 강화하고 2005년에 별도 부대를 만드는데 그 전에 2003년부터 끊임없이 해킹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 내 주요 군사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대칭 전력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 이게 이제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지금 보면 네. 하이브리드 전력 역량 강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러시아는 미국 대비 경제력이 약하고 국방비 지출이 그렇죠. 약하니까 네. 아무데나 돈을 쓰지 말고 네, 집중 투자. 집중 투자라는데 어디다 하냐? 핵전력.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력에 집중 투자란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력은 뭐냐?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적국을 공격을 하면서 군사를 직접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아까 에스토니아의 전 전산망을 3주 동안 예. 완전 마비시킨 거라든가 예. 그리고 군대를 동원할 때도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든가 민병대 같은 조직을 해서 대규모 군대가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하는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시켰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식의 군 전력들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실제 침공이나 전략으로 나오면서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이 느끼기에 아 지금 경상적으로 재래식 전력으로 탱크 바우드를 치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아, 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나토의 사이버 관련되는 뭐를 같이 참여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에스토니아에 나토 사이버 그 사령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왜 있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역사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사이버 해킹으로 공격한 첫 사례가 2007년 에스토니아 공격 사태인데 네. 에스토니아가 은행 포함한 모든 전산 시스템이 3주 동안 완벽하게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국가가 거덜날 적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토 차원에서의 사이버 해킹을 방지하는 군 전략 센터가 들어갔고 네. 거기에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참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했죠. 우리는 이제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1970년대부터 군사교리 그리고 80년대 이후 경제력을 발전시키면서 중국이 비대칭 전력으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최근에 유인 로켓 발사가 국가 차원에서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주에 지금 정거장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무인 드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근데 그 무인 드론이 원래는 미국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 거랑 너무 똑같아요. 아, 왜 잘 만드니까 짝퉁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했을까?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비행기 최신 전투기의 형태도 뭔가 비슷해. 이런 것들이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 거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사이버, 지휘통제 이런 쪽으로 군 전력을 집중 강화를 하면서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실질적 안보 위협들을 했고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를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위협하는 수준을 갖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실제 군사행동을 가하거나 행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이게 그냥 탱크로 부딪히고 비행기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지금 다음 자료를 보시면 네. 2017년에 네. 트럼프 정부 때잖아요.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한 분이 계세요. 육군 중장 출신으로
몇십 년 만에 이제 취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미국의 4대 안보 위협이 뭐냐라는 것들을 국가안보실 애들한테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맥메스터라는 분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했어요. 아, 예,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 아니다. 두꺼운 책으로.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취임한 다음에 네 대 이제 안보 위험이 있어서 애들한테 얘기했다는데 첫 번째가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2017년에 예. 트럼프는 러시아랑 친하다고 얘기했고 예. 러시아에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없었는데 이분은 러시아를 더 우선순위로 봤어요. 그리고 테러 조직 북한과 일하는 뭐 이해는 가는데 네 번째 보시면 인터넷 공간 및 사이버전을 비롯한 치명적 기술 개발에 이르는 새롭고 복잡한 영역을 북한 이란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원래 미국도 열심히 하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하고 이쪽에 몰빵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우리가 많이 때려박더라도 위험하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2017년부터 예. 주요 군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뒤에 이제 보시면 전 세계에서 단일 전투력으로 제일 강한 부대가 미국 해병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 해병대가 그러니까 단일 전투력으로 하는데 해병대의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 상륙전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병대가 2030년까지 뭔가 군 개혁을 개편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작년인가 2020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병대 병력을 원래 지금 현재 18만 9천 명인데 17만 병으로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대요. 그리고 그 전차부대 전부 다 없애고요. 군사경찰 전부 없애고요. 공병도화부대 전부 없앤대요. 그럼 저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군대 장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병력 감축이잖아요. 장교 별 날아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라면은 지금 장거리 타격 로켓이라든가 무인 비행대대라든가 레이저 무기라든가 무인 보트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해병대를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소규모로 연안 상륙을 하는 부대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해병대가 현재 직면한 중국의 위협을 대응할 수 없다. 그런 군개혁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무인 비행대대라든가 레이저나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우리가 우리 거를 깎아서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지금 해병대 대규모 상륙전을 준비하는 해병대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해병대도 지금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영국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30년까지 미국 국방부를 영국 국방부를 어떻게 바꿀 건가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해공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영역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위협 중심의 통합군이 된다. 둘째, 하이브리드 위협과 재래식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영국군을 만든다. 셋째, 이런 변화를 위해서 향후 4년간 장비에만 85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영국 내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디다 쓰냐? 장거리 로켓, 방공, 드론, 전자전 및 사이버전 장비, 그리고 무인 드론과 유인 전투기의 결합, 그리고 위성 통신을 위한 별자리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백본방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하나 보시면 네네. 나토가 2040년에서 2020에서 2040년까지 과학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성, 우주, 극초음체 같은 기술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군사 능력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기술들의 상호 시너지와 상호 의존성이 예. 미래 군사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관점들이 지금 주도가 됐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기술 중심으로 하는 걸로 대응하고 바뀌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 자원을 지금 엄청 늘리는데 집중이 되고 그런 형태로 방위 산업이 바뀔 거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그럼 사이버 보안이나 예. 이런 쪽으로 말씀. 그러니까요. 예, 사이버 보안이나 제 보고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저희 국방 또 안보 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설명해주신 미래스증권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